영어에서는 분자를 먼저 읽어요. 그리고 오늘은 영어로 분수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분수는 언제 쓰죠? 바로 전체 중 일부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fraction이라고 합니다. 분수, fraction은요, 분자 분모가 있죠. 위에 분자, 아래 분모가 있는데, 분자는 위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the top number라고 하고요, numerator라고 하기도 해요. 분모는 어떨까요? 아래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the bottom number. 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denominator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수 읽는 법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인데요. 한국어에서는 분모를 먼저 읽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그러면 아래 2를 먼저 읽는데 영어에서는 분자를 먼저 읽어요. 그리고 이 분자 밑에 있는 짝대기 부분 있죠. 그 반은 over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예를 제가 몇개 써놨는데 한 번씩 읽어볼까요? 영어에서는 분자를 먼저 읽죠. 분자가 1이네요. one.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를 읽어주셔야 되죠. 이 바가 바로 over였죠. 그래서 one over 분모 two. one over two. 이게 정답이에요. 2분의 1은 딱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a half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다 정답이에요. 이번에는 3분의 1 한번 읽어볼게요. one. 그리고 바가 over였죠. one over three. 4분의 1도 똑같아요. one over four. 네, 굉장히 간단하죠? 이 분수를 읽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분모의 서수 써서 읽기 이렇게 써놨죠? 분모의 서수를 쓸 때는 중간에 있는 반은 말하지 않아요. 오버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분모는 서수로 읽때 분자가 2 이상이면 분모에 S가 붙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헷갈리니까 제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3분의 1, 아까는 1 over 3였죠?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발을 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1, 밑에는 서수로 읽죠? 1 third.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번에는 분자가 2가 넘는 경우예요. 분자가 2가 넘게 되면 서수에 S를 붙인다라고 했는데요. 이 중간에 반은 읽지 않죠? two, 그다음에 바로 서수, third인데 분자가 2가 넘으니까 third에 S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two thirds예요. 여기 S를 붙이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5분의 3은 아까 처음에 배운 것처럼 읽으면 three over five죠? 이번에 서수를 사용해서 읽을 때는 three. 그 다음에 서수 다섯 번째가 뭐죠? 다섯 번째는 fifth죠. 근데 분자가 2가 넘으니까 여기 S를 하나 붙이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7분의 4가 있네요. 처음에 배운 대로 읽으면 4 over 7이죠. 근데 서수로 읽을 때는 4, 일곱 번째, sevenths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S까지 붙여주기. 보통 이 신문이나 글을 쓸 때는 서수 사용법을 많이 써요. 마지막으로 예문 한번 보고 끝낼까요? 학생들 3분의 2가 그 모바일 게임을 좋아한대요. 그 서수 사용법으로 읽어볼게요. 분자부터 읽죠? 2, 그리고 세 번째, third인데 분자가 2가 넘으니까 2/3 of the students. 이렇게 가죠. Like the mobile game. 우리들 중 5분의 1은 LA에 살아요. 여기는 분자가 2가 안 넘네요. 그러면 그대로 1/5 of us live in LA. 네, 이렇게 해주면 정답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수를 읽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